사건 소식입니다.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경찰 단속이 강화됐지만 SNS상에서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원룸 현관을 열고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시연 간부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세요? 공공장소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상에서 장당 5,000원에서 5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상품권 등으로 거래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피의자 한 명이 많게는 100개가 넘는 착취물을 제작해 올리기도 했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SNS상에서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유수하면서 살펴보고 압수물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경악스럽게 좀 엽기적인 사진도 좀 많았고 영상도 많았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저 수사하는 데 많이 어려웠고 그 증거 자료 확보에도 서로 거래를 하다가도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대화를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3명은 담배나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장애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3명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1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정 추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